언성 히어로 호이비에르. 영매체 헤드라인은 SON 케인 차지지만 없어선 안 돼. 오센 이승우 기자. 토트넘 중원의 고민을 해결해 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해리 케인, 손흥민과 함께 팀의 주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는 이번 시즌 가장 저평가받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선정했다. 매체는 각 팀별로 헌신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스포트라이트에선 다소 멀어져 있는 선수들을 꼽았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의 연성 히어로로는 중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호이비에르다. 호이비에르는 지난 시즌까지 사우스햄튼에서 활약하다 이번 여름 토트넘에 합류했다. 토크스포츠는 이번 시즌 케인과 손흥민이 헤드라인을 차지했으나 호이비에르는 시즌 초반 위대한 시작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며 그는 이적하자마자 거의 바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토트넘 입장에서 호이비에르 영입은 경제적으로도 대성공이다. 공식적으로는 구단 사이의 이적료가 오갔으나 사실상 토트넘 잉여 자원인 카일 워커 피터스와 맞교환이었다. 하지만 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우스햄튼 쪽 아쉬움이 더클 수밖에 없다. 호이비에르는 이번 시즌 토트넘 중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꾸준히 약점으로 지적받던 3서 미드필드 라인에 드디어 믿을 만한 선수가 영입됐다. 기록면에서도 활약상이 뛰어나다. 호이비에르는 현재 EPL에서 589회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2 부문 1위에 올랐다. 2위 아담 웹스터보다 한 경기 덜 치렀지만 근소하게 선두 자리를 지켰다. 오는 8일 열리는 웨스트 브로미치전에 선발로 나선다면 그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토크스포츠는 호이비에르 이외에도 저평가된 EPL 선수들을 선정했다. 마이클 킨, 호베르투 피르미누, 메이슨 마운트, 하비 판스, 미카일 안토니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메일 주소.